황홀선전 시작할게요. 황홀선전 누가 주인공이겠니? 황홀선이 주인공이겠지, 그지? 계모형 가정소설입니다. 계모형 가정소설 뭡니까? 계모가 들어와서 전처자 씨고 구박하는 거겠지. 장하 홍련전 알지?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기는 참고될 만한 거 없고요. 항상 문제 나오면 참고될 만한 거 먼저 읽어보세요. 자, 우리 줄거리 부분 갈게요. 전라도 여수 문촌에 항공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간신의 모함으로 벼슬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인 김씨와 사이에 월선, 우리의 주인공 월선을 낳습니다. 10살에 그런데 이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박씨 계모야.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계모가 되게 악인으로 나오지, 그지? 박씨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박씨는 월승을 학대합니다. 아들 월승을 낳았는데 이때 항공이 간신의 모함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결백함이 밝혀져 가지고 벼슬에 올라 중국 사신으로 떠나게 됩니다. 항공이 집을 비우자 박씨는 항공이 없는 틈을 타서 월승을 학대합니다. 이후 박씨는 월승을 모함하기 위해서 갓난 강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월승의 이불 속에 넣으면서 월승이 결혼도 안한 월승이 낙태했다고 이 새끼들은 이렇게 벗겨놓으면 태아 모양하고 비슷한가 봐. 그래서 월승이 낙태했다고 모함을 해요. 월승 오해받고 자 항공 월승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박씨하고 항공하고 난 사이에 월성이라고 이복 동생이야. 얘는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이요. 엄청 얘는 착해요. 보통 보면 계모가 난 자식들 되게 같이 계모하고 같이 악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복 동생은 되게 착해요. 월선이를 보호해 줍니다. 월성에 막 말려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 집에서 쫓아내요. 집에서 쫓겨난 월선은 한 노파를 만나 의지하여 살다가 노파의 이동 동생 아들과 혼인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건 전말을 알게 된 항공이 박씨를 내쫓고 월선을 찾는데 월성은 누이를 찾아 헤매다가 월선의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여수 군수가 되었음을 알고 찾아가 누이와 상봉하고 이후 항공은 월성과 월성의 부탁으로 박씨까지 다시 데려온다는 그런 내용이야. 고전소설은요,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구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에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알아놓는 게 작품 이해하고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볼게요. 이었고 항공이 이제 인물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 치자. 중국으로 사신으로 떠납니다. 자, 사신으로 떠나고요. 계모 박씨 악인이지. 항공이 자신이 낳은 월성과 전처 월선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준것 때문에 요게 이제 갈등의 원인입니다. 갈등의 원인이고요. 월선을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월선을 불러 부친께서 너와 월성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셨으니 너는 외당에 세간을 차려 노복들과 함께 농사지어 먹고 살아라. 너 따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쫓아내었다. 이게 사건이지. 쫓아낸 게. 월선은 할수 없어 박씨가 시키는데도 대로 외당으로 나갔다. 이때 충경기인지라 봄 농사 지을 때가 된 거야. 봄 농사 시기인 거야. 박씨가 곡식을 내어 월성에게 좋은 씨를 주고, 자, 월성이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씨 주고, 월선에게는 삶은 씨를 주었다. 이게 이제 삶은 씨를 주면 싹이 틀 리가 없지, 그지? 이게 실현이게 되는 거지. 이게 실현이고요. 계모의 행포인 거야. 우리 고전소설에는 또 우리 주인공들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보면 보통 그지? 이때 각자 모를 심었는데 월승의 모는 잘 자라고 좋은 씨니까 월승의 모는 썩어서 나지 아니하고 난데없는 박한 포기가 나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종했는데 옮겨 심었는데 모내기 옮겨 심었는데 월승의 모만 썩고 없으니 노복들이 말하였다. 마님의 모와 도련님의 묘는 마님은 박씨고요. 도련님은 누구겠니? 월성이겠지. 잘 되어 이종하였는데 애기신 월성이겠지. 모는 나지 않고 박한 폭이 났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월성이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노복에게 말하였다. 내 운명이 박복한 계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리? 하면서, 자, 운명론적 수용이야. 되게 고전소설 애들은 보면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어쩔 수 없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잘해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니 박한폭이라도 잘 키우도록 해라. 심지 않은 박이 난 일은 범상치 않으니 두고 보자. 하면서 이제 A 부분에 묶였으니까 잘 봐야 되지, 그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야, 박한폭이 난 거, 그거 참 신기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 잘 키워보자. 이러면서 희망을 갖고요. 의지적 태도를 보여요. 하니 노복들이 명령대로 하였다. 농 가운데 난한 포기 박은 사방으로 자라서 박이 수천 개나 되었다. 이렇게 팔구월이 되어 월선이 노복에게 그 박을 따오라 하니 박이 수천 동이었다. 계모 박씨도 추수하여 곡간을 채우니 곡식이 수천 석이 되었다. 월선은 수천 개의 박을 추수하여 곡간을 채웠다. 이를 보고 노복들이 불평하였으나 월선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월성은 착하지, 그지? 얘는 선인이고, 이복 동생인데 선인이고요. 월선의 조력자가 됩니다. 네 동생의 농사가 실패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야. 노복들에게 황조 30석을 보내었다. 자기 곡식을 나누어 주는 거야. 월선이 동생에게 고마워하며 시비 종이지 시비를 불러 박을 따오게 하여 그 박을 끼워보니 그박 안에요 백미가 가득하였다. 쌀이 가득한 거야. 박 안에 쌀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정기적 요소입니다. 월선은 하늘의 뜻인 줄 알고 가난한 백성에게 다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월선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하면서 자 선인의 모습을 보이지. 착한 사람 선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박씨는 문녀에게 들은 대로 문녀가 박씨 악인이지 문녀도요 악인입니다. 자, 악인의 조력자야. 월순에게 약을 주어 수태한 사람처럼 임신한 사람처럼 보이는 약을 주는 거야. 자, 막 혁부역질하고 이런 약을 줬겠지. 월선이 낙태한 것으로 꾸며 한공에게 월선을 모함한다. 장화 홍련전하고 비슷합니다. 월선이 월성을 앞세우고 부친 앞에 나아가니 성상은 누굴까요? 한공이지, 한공. 대노하여. 이런 거 이제 알아야지. 자, 대노하여. 매우 화가 나서. 노했어. 이 몹쓸 년아 누구 보고 월선 보고 하는 거지? 양반의 자식이 그런 불쩍한 행실을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너 임신하고 결혼도 안한 애가 임신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승상은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해하며 다시 말하였다. 내가 너를 죽이고 넨들 어찌 살겠느냐. 너를 죽이고 나도 따르리라 하면서 매우 화가 나서 너 죽고 나 죽자지 하고 월선의 머리를 잡아 엎치니 머리채를 자꾸 흔드는 거야. 월선이 엎드러지는 그 동을 참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여기 뭐가 되니? 편집자정 논평이 되지. 논평 서술자 개입이지. 이걸 뭐라 그래? 목불인견이라 그럽니다.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하겠다. 자, 월승이 만극하여 월승의 등에 엎드려 울며 말하였다. 자기 누이를 감사하면서 아버님은 잠깐 하를 참으시고 소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옵소서. 누이가 어려서부터 바깥 출입이 없었고 노복들도 날마다 보지 못하였으니 외인의 출입이 없사오니 깊이 생각하옵소서. 이의 전후 사정을 차차 보옵소서. 아니 누나는 나가는 적도 없고 누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때 이제 말씀하세요. 이렇게 월승이가 아버지를 말리는 거야. 월승이 빌기를 마지 아니하였으나 승상이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있었다. 이때 월승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박씨가 시비 운행을 불러 말하였다. 너 남복을 입고 남자 복장을 하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우리가 문 밖에 갔거든 문을 열치고 달아나라. 그러니까 월승이가 아니 찾아오는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냐. 그러니까 찾아오는 남자가 있는 것처럼 종에게 남자 복장을 하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오면 후다닥 달아나는 척 하라. 그러면 이 운행도, 시비 운행도 악인의 조력자리지. 악인의 조력자가 됩니다. 운행이 남자의 옷을 입고 월선의 방에 있다가 박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짓 놀라는 채 하고 도망하니 승상이 그놈을 보고 뒤를 쫓아갔으나 부질 없었다. 이때 박씨가 그짓 놀라는 채 하고 엎드려졌다가 말하였다. 이런 흉악한 일이 어디 있으려? 저러하고 무슨 말을 하려? 또 승상에게 말하였다. 친정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처분대로 하소서. 박씨가 내 친정에 있을 때 이런 일 전혀 본 적이 없었다. 처분대로 하소서. 이거 뭐야? 쫓아내든지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지. 그죠? 이어 박씨가 집안에 들어가니 승상이 한 말도 못했다. 자, 남자가 후다닥 도망가니까 진짜로 믿는 거야. 월성이 변명하니 월성이 그래도 이제 누이를 감상하는 거야. 승상이 더욱 분하여 말하였다. 이제 속절없다. 이제 말할 필요 없어. 이어 승상이 칼을 들고 월선을 치려하니 월선이 정신이 아득하여 땅에 엎드려 기절하였다. 월성이 실색하여 달려들어 월선을 덮어안고 한 손으로 칼을 붙들고 애결하며 말하였다. 아버님은 잠깐 분노를 참으소서. 저를 보았으라도 누이를 살려주옵소서. 어찌 자식의 몸에 칼을 대어 유혈을 내려 어떻게 피를 보냐. 어떻게 자식을 죽이냐. 누이가 죽으면 동생인들 어찌 참혹한 것을 보리오. 아버님은 나를 생각하여 죽이지 마시고 오늘 밤에 소식 없이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되 남이 모르게 하옵소서. 또 남이 묻거든 간밤에 죽었다 하고 선산에 허장하오면 가짜로 장례를 치르면 무사하리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쫓아내고 죽었다 하고 가짜 장례를 치르자. 소사에게 맡기시면 멀리 보내리라.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누이를 멀리 보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허장하오면 가짜 장례를 치르면 가정하지 그지. 이렇게 가짜를 가정하여 자 말하지 그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금 당장 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가정하여 오늘
죽은 척하고 가짜 장례 치르면 남들이 모른다. 가정하여 말하지 그지. 말함. 이렇게 말하며 월승을 아느니 온후에 화목한 그동 참아보지 못할 정도의 이것도 뭐야? 편집자정 논평 서술자 개입이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